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강 B조 3경기입니다. 1대1로 비긴 상황이고요. 자, 마리님의 몽골, 프랑스님의, 아, 미싸님의 프랑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몽골고원이네요. 맵은 몽골고원인데, 마리님의 몽골 홈맵이죠? 그라운드, 홈그라운드 맵인데, 아, 일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처에 금강도 있고, 오보도 이 정도면 굉장히 근처에 있고요. 굉장히 시작 위치가 좋습니다. 프랑스. 이맵 같은 경우는 해안가가 지금, 그 뭐야, 강이 중앙에 흐르고 있고요. 세 가지 길목이 있습니다. 중앙,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길목이 있고요. 해안 유역, 그, 뭐야, 강가 유역을 장악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게임이. 그래서 강가를 두고, 그, 필드전이, 야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구두 바로 짓죠. 어업을 해야지 식량 자원을 더 원활하게, 더 빨리 경제력에서 우위에 설수 있기 때문에 부두를 짓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부두를 지을 생각을 안 하네요. 나무를 먼저 패네요. 이게 프랑스 원래 빌드랑 다릅니다. 프랑스가 원래 나무 안 패거든요, 초반에. 그냥 빨리 봉건 가가지고 빠른 기사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 빠른 기사가 올라와도 사실 견제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마을회관 위치가 너무 좋아서 다 커버가 되죠, 지금. 나무, 금광, 식량까지. 양, 이 맵은 양도 많아가지고, 그죠? 양 엄청 많거든요, 이 맵은. 근데 양을 별로 못 찾았어요? 아니, 지금 프랑스 양코인 터졌습니다. 아니, 이러면 좀 몽골 입장에서는, 근데 어차피 어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충분히 많이 수급할 수 있죠. 예. 일단은 양코인이 미쳤어요. 다 뺏어왔어요. 지금 몽골고원의 양들 다 뺏어왔습니다. 아, 너무 쫄았어요. 지금. 왜냐면 몽골이 사실은 프랑스 상대로 요새 이제 초기 기마병 러시나 정찰병 러시가 와가지고 금강을 통제하는 그런 그 빌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 없고 이거는 진짜 시작부터 가위가위보 싸움에서 프랑스가 완전 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몽골이 무서운 게 초반에 저글링 러시 와가지고 금강 통제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빠른, 엄청나게 빠른 패스트, 그, 봉건 기사, 왕실 기사를 못 가거든요? 왜 이렇게, 좀 쫄아가지고 지금, 감시초도 짓고 지금, 금강을 캐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면서 또 이제 해안가 유역은 부두는 지금, 몽골이 장악했고요. 이거, 분당 수입이 차이가 날 겁니다, 엄청. 점점. 나무에서부터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식량을 채취할 주민을 나무에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식량을 채취하고 있으니까요. 패스트 망구다일 가능성 높습니다. 패스트 망구다일. 상대 프랑스 기사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거는 망구다이거든요? 예. 망구다이는 쫓아다니면서 기동력이 빨라서 쫓아다니면서 프랑스 기사를 격퇴시킬 수 있고요. 방어에도 용이하고 공격, 오히려 이제 역견제를 들어가서 상대 주민을 견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 망구다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보병 올라갑니다. 보병 양성소. 왜냐면 상대가 기병이 나올 게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보병, 이제 기병 상대 프랑스 기사 보병 막을 수 있는 게, 왕실 기사 막을 수 있는 게, 역시 창병이죠.
창병으로 본진을 방어하고 망구다이로 적진을 유린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마린님의 몽골은 어떨지. 제 몽골이었으면 저는 몽골 300판 한 유저로서 저는 망구다이 뽑을 것 같아요. 망구다이 뽑아서 이런 데 가가지고 견제를 해주면. 아 근데 견제가 쉽진 않겠네요. 망구다이가 나와도 사실 감시초소 지어놓고 지금 그래가지고 망구다이가 활약은 못할 것 같고요. 정찰을 통해서 좀 봐야 돼. 이게 망구다이를 써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제가 볼 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망구다이를 뽑기보다는 창병을 많이 뽑고 해안가 지역을 좀 더 해안 유역, 그 강 유역을 좀 더 컨트롤한 다음에 시장을 짓거나 아니면 이 경제 부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병으로 방어하고요. 여기는 협소로이기 길목만 지키면 창병으로 충분히 그 왕실 기사 돌아다니는 거 억제시킬 수 있거든요. 뭐 망구다이를 굳이 안 뽑아도. 창병 선택 좋고요. 맵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창병을 많이 뽑고 궁사 양성소 올라가는데 창병 궁사 조합으로 조합을 갖춘 다음에 한번 그 공성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공성추 러시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이게 왜냐면 물량이 쏟아집니다. 왜냐면 해안가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식량이 지금 어업 활동을 통해서 식량이 엄청 쏟아질 거,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이거 아마 이게 궁사 창병 물량 모아가지고 공성추 러시로 게임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장간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궁사 뽑습니다. 예. 망구다이 굳이 뽑을 필요 없어요. 맵 지형을 보면 지금 망구다이로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시초소도 올라가 있고 궁사 뽑고 감시초소 짓고 해안가 여기 강가 유역 확실히 장악한 다음에 어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력 차이를 벌린 다음에 물량으로 궁사 창병 물량으로 공성추와 함께 진격을 해서 게임을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게 나무를 굉장히 많이 파고 있죠. 예, 이거 100%입니다 이거. 나무를 굉장히 많이 파고 있어요. 이거 대장간 올라갈 거예요. 좀 있으면 대장간 올라갈 거고 일단 감시초소 만들면서 확실히 여기를 확실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프랑스 기사가 돌죠. 중앙은 지금 점령해가지고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상대 주민을 좀 몽골의 주민을 좀 학살하지 않을까 하는데 본진에 이게 너무 적불 땅이에요. 땅 위치가 너무 좋아서 기사 견제가 거의 안 통할 겁니다. 아마 땅 위치가 너무 좋아요. 금강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나무 붙어 있고 이게 뭐 돌제단도 사실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대장간 올라가죠. 대장간 올라가고 공성 기술 업그레이드해서 공성추와 함께 지금 진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게다가 사슴돌 군사랜드 마크라서 기동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병이 기동력이 빨라가지고 기사를 충분히 방어해주면서 따라다니면서 충분히 잘 이 기사의 견제를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면서 초원보로 바로 올라가죠. 초원보로 이거 그냥 경제 뿜뿜할 생각이네요. 초원보로 올라가서 금 엄청 많이 캔 다음에 삼시대 창기병이나 뭐 석궁병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기사 장갑을 확실히 뚫을 수 있는. 아 게다가 해안가 장악하니까 지금 평저선 하나 만들어서 길목을 또 위쪽 길목까지 통제합니다. 이러면 답답해지죠. 이러면 프랑스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이거 길목을 다 통제당하고 있어요. 이 해안가 장악하는 게 사실 프랑스가 해안가를 장악해 아니 이 강 유역을 장악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 해군이 강하거든요 프랑스가.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 맵에 대한 특성이 이해도가 마린님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감시 초소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미 이거 초반에 빌드 자체가 이 맵 특성에 그 딱 맞춘 빌드를 몽골이 준비해 왔고, 프랑스는 그냥 무난하게 하다가 지금 오히려 상대방의 그 기마병 러쉬나 정찰병 러쉬를 오지도 않는 그 뭐라고 해야지? 실실 오지도 않을 그 기마병, 초기 기마병이나 정찰병 막으려고 감시초소 짓고 자원 낭비를 심하게 했죠. 반면 지금 3티어도 엄청 빠르고요. 지금 3시대 엄청 빠르고 물량 쏟아질 겁니다. 이거 이미 해안가 당하는 순간 경기가 경제력에서 엄청 차이 나거든요. 지금 엄청 차이 날 겁니다. 아, 게다가 시장까지 이 필드를 장악하니까 시장까지 지어가지고 시장 교역을 통해서 시장 그 교역 이득까지 보려고 하는 그런. 뭐 할 거 다 합니다. 경제활동 할 거 다 해요. 어업도 하지. 상인 실크로드 경제활동도 하죠. 본진에서 나무 캐고 금강 캐고 아주 할 거 다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지는 그런 상황이, 경제력은 곧 국방이기 때문에 군사력, 국방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또 지지 않을까. 1경기, 2경기 1대1로 맞받아친 상황에서 3경기 아 게다가 공성추까지. 공성추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공성추가 막히는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공성추가 공성추 러시가 굉장히 큰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상대 본진에서 싸우기 때문에 상대 주민, 그러니까 주민의 그 타격을 불가피하게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네. 군사들끼리의 싸움이야. 뭐 어차피 서로 싸우라고 있는 건데 그냥 본진에서 이렇게 싸우면 건물에도 타격을 입고요. 지금 게다가 몽골은 적진에서 싸우면 좋은 게 건물을 불태우면 약탈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갈 수 있다는 점. 기병학교 랜드마크, 더 이상 기병이 충원되지 못하게 기병학교를 부시고 있어요. 게다가 무장병사가 지금 추가되고 있고요. 무장병사 기름. 아 근데 뒤쪽에서 지금 쌈싸먹기 들어가는데 그냥 병력 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못 막아요 이거. 다 이거 아마 프랑스 기마병 다 죽지 않을까. 네, 지금 업그레이드도 엄청 잘 돼 있고요. 물량 쏟아지거든요. 게다가 사슴돌까지 전진 배치해서. 저 무빙샷 하죠. 그 기동성 활용해서 무빙샷. 창병도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고요. 보병 양성소 올립니다. 공사 양성소, 보병 양성소, 보병과 창병, 그리고 무장병사, 그리고 화살병.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마무리 시킬 것 같습니다. 3시대에서 게임을 마무리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한번 지금 견제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배랑 지금 감시초소가 막고 있거든요.
자, 공성추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공성추와 함께 진격할 일만 남아있어요. 지금 물량 쏟아지거든요. 3시대에서 지금 탕병이랑 궁사 엄청 쏟아집니다. 과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 와,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냥 분당 수입 다시 한번 기병 학교. 쌈싸먹기 들어가는데, 일단 기병학교 터졌고요. 아, 쌈싸먹기는 좀 잘 들어갔어요. 쌈싸먹기는 잘 들어가는 편인데, 문제는 공성추 잘라줬습니다. 일단 문제는 지금 뭐냐면 상대의 추가 병력이 더 빠르고 더 많아요. 이것은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상대 본진에서 싸우기 때문에 상대는 이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게다가 주민 피해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몽골 주민과 다르게 지금 자신 본토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전투에 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일단 감시초소 다 지어놨어요. 이거 상대 견제 중.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기마병의 빠른 그런 기동성을 활용해서 같이 견제해주고 같이 일꾼을 잡아주는 것도, 이거 어차피 못 막아요. 계속 정면전 해봤자 계속 손해만 보고 못 막으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더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걸 이미 예측하고 창병을 뽑아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견제도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창병이 미리 배치되고 있어요. 위쪽에 부두 하나 지어놨는데 결국엔 걸렸어요. 근데 부두 지어지고 지금 프랑스가 군함만 만들 수 있다면 해전을 다시 지금 해상을, 그러니까 강 유역을 다시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정찰하면서 그 뭐야 프랑스의 해군이 쌓이지 않게 지금 몽골군은 잘 견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 해군이 조금이라도 모인다? 바로 해전 장악당합니다. 바로 해상 장악당이에요. 프랑스한테. 지금 어떻게든 견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수의 창병과 궁사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사슴들의 역참 효과까지 받으면서 진짜로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 왜 졸리지? 나 아까 잤는데 비몽사몽으로 해설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공성추 들어갑니다. 이거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아, 창병이 너무 많네. 창병 30. 와, 이거는 진짜 막기 힘들겠다. 그렇죠. 이게 돌려가지고 주민 학살하는 거 너무 좋죠. 제가 말한 플레이가 바로 이런 플레이예요. 지금 정면전을 해봤자 어차피 손해고, 몇 개만 빼돌려가지고 그 뭐야 결사대 만들어서 저렇게 주민 학살당하고 있는 거, 별동대 만들어서 주민 학살 시키는 거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몽골의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 보급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 밀려드는 그 몽골군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타 들어가죠. 이거 한타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유리하죠. 몽골이 랜드마크도 충찰 통해서 지금 파괴 당하고 있고요. 일단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는데 아 여의치가 않아요. 역전의 실마리가 있으면 역전의 실마리라도 제가 읊어볼텐데 이게 역전의 시나리오가 거의 없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마린님의 프랑스가 미스타님의 몽골을 잡고 조금 더 땅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린당, 지금 본진 유리당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 마을회관 다 부서지고요. 수도 마을회관 다 부시세요. 잠깐 졸았다, 씨. 아무튼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상병도 너무 많고. 엔드마크도 터졌고요, 이거. 지지치는 일만 남아있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트위치 여러분들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뭐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진이 이제 본 생산지 기지에서 싸우면 경제력도 굉장히 크게 마비되고 뭔가 답이 없어요. 그냥 기세에서 밀리죠. 결국 이렇게 지금 2연승 가져갑니다. 지금 2승 1패죠? 예, 2승 1패입니다. 아, 졸리지 근데? 큰일 났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